프로러너 BP40AW2는 RLX 40AW2보다 이 높이가 살짝 낮습니다. 그래서 아까 RLX 40AW2는 LED가 이 하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폭이 됐었는데, 지금은 렌즈 3개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BP40은 그냥 백패이기 때문에 이 중앙부에 아무것도 없어서 깊이가 중앙과 주변이 동일합니다. 그래서 아까 RLX 40AW2는 이 중앙에 렌즈하고 카메라를 결합한 상태에서 넣으면 끝까지 올라왔었는데, 지금은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, 세로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결합하고도 수납할 수 있는 게 BP40AW2입니다. 렌즈는 이렇게 5개에다가 망원 렌즈까지 총 6개까지 수납이 가능하고, 세로 그립 일체형 바디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. 역시나 이 하단부에 각종 액세서리나 영상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액세서리 파우치가 존재하고, 동일하게 맥스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파우치들을 쉽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